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의 종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종이냐, 이 선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의 종, 이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원래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또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서 불법에 이르렀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른다. 또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은 의의 종이 되느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그리고 또 의의 종으로 내어주는 것도 다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느냐, 이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이 있으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아니면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는 없으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의의 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 극명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먼저는 의로운 법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의로운 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의로운 법에 나를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온전한 그런 찬양과 예배와 또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말씀을 내가 쫓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 길 자체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 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너에게 누려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는 그런 강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어느 곳에든 뭐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의 종으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왜 죄의 종에 얽매이고 죄의 종으로서 평생을 산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른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의의 종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 가장 남은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 육신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나를 의의 종으로 드리는 일에 매 순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지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것을 끊어버리고 항상 내가 나의 모든 지체가 나의 모든 것들이 의의 종이 되어가는 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는 것도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가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의는 완전히 그런 배타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될 수 없고 또 의의 종이 반대로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의 종인 자가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의의 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매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무는 뭡니까?
이 죄로 시작되는 나무고 또 하나는 의로 시작되는 나무인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안에 속해 있던, 아담 안에 들어있던 모든 인류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완전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나무에 딱 붙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열매를 내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또 의의 열매는 거룩함이고 그 결국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두 종류의 길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또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오긴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이 죄의 지배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의 근성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또 사리사욕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만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22절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다시 죄 아래 사망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왕노릇,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죄에게서 해방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다, 또 죄의 영역 밖에 이제 우리를 있게 한다, 죄의 권세가 나를 종으로 부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되어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다,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몸에, 이 죽을 몸이라고 했잖아요. 앞서서 계속 이 죽을 몸, 이 육신의 죄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이 있는 한이 일은 끊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의 상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죄가 우리의 상전이었고,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종이었어요.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 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죄가 우리의 상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귀찮게 만들고 아주 우리에게 골칫거리를 가져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는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그죄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죄의 그 지배와 권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는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존재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의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죄의 역사, 악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단은 그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소속이 바뀌는 순간부터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를 우리는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한다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또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자유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절대로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죄 아래 있는 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하고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상전이 다른 거예요. 죄의 종, 의의 종다 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섬기는 상전이 있다는 건데 이 상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죄라는 그 지배 아래 그 죄를 상전으로 모신 자의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 되시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완전히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사망, 하나는 영원한 생명. 이두 가지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싹이라고 하는 말은요, 배급이나 배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군인이나 노예에게 주어졌던 배급, 이게 바로 싹이에요. 품싹이라고 하잖아요. 품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공로로 받은 대가예요. 또 섬김의 대가로 받는 겁니다. 싹이라고 품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죄의 품싹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한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쾌락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도 주고 명예도 주면서 우리 육신이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 모든 죄의 품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품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모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싹다 보여주면서 마치 영수증을 들이밀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의 값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로로 받은 대가라는 거죠. 평생 동안 죄를 짓는 마귀 역사에게 당하고 있지만 당하는 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악한 마귀 역사, 죄를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면 편할 줄 알았죠. 육신은 편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든 그 죄의 값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요구사항이 뭘 근거로 하느냐 이거죠. 죄의 노예인 사람들에게 이 배당되는 이 배급을 사망이라고 결정하는 그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자,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지적을 하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 율법으로 다 정죄해서 그 죄값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누가 지불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이미 담당하셨는데 그 저주가 바로 뭡니까? 율법의 저주잖아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죄로부터 그 자유함을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이 죄의 싹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싹을 해결하지 못한, 이 품값을 지불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범죄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평생 우리가 지은 죄를 전부 다 우리가 이 율법이 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여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반드시 이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죄의 싹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당하는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전을 섬기냐에 따라서 내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에 따라서 이 완전하게 사후세계가 달라진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죄의 싹은 이렇게 뭔가 대가를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긴 그 대가가 바로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이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원통하고 분하겠냐고요. 평생 죄를 짓고 또 그 죄 가운데서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어떻게든 섬기며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뭘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뺏어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죠. 영혼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종으로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종이었는데 하나는 죄의 종의 결과와 또 의의 종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는, 우리를 만약에 그 노예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의 결과와 하나님의 노예의 결과,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주의 종이 되는,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가면은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며 또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받으신 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영생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장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이제 죄사함을 얻었고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끝까지 우리가 이거를 지키고 이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믿음과 또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와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의의 종으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의 종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의의 종으로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삯은 사망이다. 죄값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면은요, 이 죄값에 대해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수 있나요?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 결국은 그 죄값을 그대로 지옥에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죄값을 사전에 지불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그것을 내가 믿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죄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환경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가져오고 또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가져와서 우리를 어떻게든 죄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를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다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